지금 이 7kg짜리인데 정확하게 빵이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. 지금의 작업을 시작하면서 비는 마음은 뭐냐면은 충만 좀 없어라 하는 마음. 그렇습니다. 오케이. 흙만 좀 없어라. 다방에 가장 적은 충이다. 일단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. 많이 섞여서 거꾸로 왔. 속장뜨기 1달러. 충만하지 안 보여요? 충만 없으면 자연산. 자연산은 참고로 빵이 좋고, 이게 아주 빵 좋게 살찌고 잘 큰 애가 충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. 뭐 당연한 거겠지만. 이거 먼저 해서 하면 돼. 아, 좀 바짝 잘랐나 봐. 이거를 얇게 떼내는 기술인데.
근데 또 아마추어가 너무 얇게 뜰라 그러면 작업이 어렵겠지. 고기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, 아마추어일수록 고기를 더 아끼려고 그래. 이거는 쓸개즙 나온 거예요. 쓸개가 사는 거라도 그 충격이나 자체적으로 나오나 봐요. 햇빛이 노란 건 쓸개 나온 겁니다. 분무를 하고, 아, 가마솥을 떼놓고 해야 되는데, 이래서 초짜는 이래저래 작업을 힘들게 합니다. 이래서 초짜는 힘들게 해야죠. 또 가마솥을 떼놓고 하면, 음식도 떼놓고 하면 훨씬 쉬운데. 오, 럭키가 되면 좋겠네. 아직 충원 안 됩니다. 예. 욕심. 아직 충은 안 보여요. 아마추어가 고기를 아끼려면 더 고생합니다. 알미에서도 잘안 된다. 으쌰. 오늘 사실 갈등을 많이 했어요. 이거 오로시를 해올까? 한번 가서 해볼까?
하다가 나서 한번 해보는 걸로 칼도 샀으니까. 나중에 또 해야 되겠네요. 이렇게 아직까지는 안 보인다. 가장 중요한 센스티브한 자방에 방어충. 또는 고기랑 이렇게 아마추어 넣을게요. 충이 없어. 아이구야. 고마워라. 우와, 총이 없으면 복 받은 건데. 와, 이렇게 했어요, 일단. 요거.